박주선과 웅현 선수의 64강전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초고 박주선 선수입니다. 쓰리뱅크를 시도할 것 같죠? 네. 네, 잘 아, 걸렸어요. 박주선. 147 초구 배치 성공으로 풀어냈습니다. 네,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네. 쓰리뱅크 샷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공이 모였습니다. 쓰리뱅크가 다 가능하죠? 네. 노란 공을 맞고 나서, 아, 예. 네, 노란 공이 두껍게 맞으면서 많이 움직여서 다시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갑니다. 연속 쓰리뱅크 시도인데 연속 성공. 네, 다시 한번 모이나요? 와, 예, 일단 한번더야 가능합니다. 네자두 번의 샷넉 점의 점수. 성큼성큼 뛰어가는 느낌이죠? 오, 시작부터 그러게요. 그리고 다시 뛰어갈 수 있는 기회. 3연속 뱅크샷 시도입니다. 박주선. 그리고 3연속 성공. 6대 0. 출발부터 3연속 뱅크샷. 그러게요. 앉아서 지켜보는 응우현 선수 입장에서는 뼈 아프죠. 예. 어떻게 뭐할 도리 없이 지금 6점이 나왔습니다. 웅웬 선수. 자, 노란 공 옆돌리기가 양쪽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시도합니다. 옆돌리기 득점까지 성공입니다. 7대 0입니다. 네, 다음 공 연결도 좋고, 스트로크도 시원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7대 0. 일목적고 두께를 써서 회전량을 살려준 상황이죠. 회전량이 끝까지 살아주나요? 자, 볼까요? 오, 네. 괜찮은데요. 득점 8대 0. 세트 초반이라 회전량이 끝까지 잘 살아주네요. 네. 힘이 부족하면 회전량이 조금씩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각도가 좀 짧게 진행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투뱅크 걸어치기 시도합니다. 네. 들어가면은 두 자릿수예요. 잘 걸렸습니다. 네. 튀어 오르는데요.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10대 0. 5점밖에 안 남았어요. 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박주선 선수 굉장히 강자입니다. 네. 10점 중에 지금 뱅크샷이 4개입니다. 스트로크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 남은 건 5점. 바깥 돌리기. 살짝 다시 일어나면서 타임아웃. 네, 키스 타임이 있기 때문에 키스 타이밍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는 상황이죠. 얇은 두께에서 길게 직접 볼 것인지, 아니면 내공을 짧게 만들어서 진행시킬 건지. 얇은 두께에서, 아, 키스 났어요. 야하, 하지만 득점까지 문제 없었네요. 키스가 11점입니다. 살짝 나지 네, 않았나요? 살짝 느낌이 있었죠. 자, 11점을 만들고 있는 박주선. 다시 보시죠. 네. 살짝 나는 요 느낌이 정도. 네, 났어요. 키스 났어요. 났어요. 예. 정말 행운이네요. 야, 첫 이닝 11점을 몰아치고 있는 박주선 선수입니다. 11점 중에 뱅크샷이 8개고요. 자, 키스 잘 뺐습니다. 다시 볼까요?
성공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 석점만 남아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야, 한 큐에 지금 12개 쳤단 말이죠. 아, 지금의 대회전,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정말 잘친 공입니다. 키스 야, 타이밍이 무려 3번이나 있었어요. 그쵸. 자, 모두 해결하면서 12번째 득점, 그리고 다시 빠르게 짧아요. 가는데. 하, 퍼펙트 큐가 살짝 의식이 됐나요? 아, 이야기를 좀 미리 할걸 그랬나요? 석점 남겨놓고 물러났습니다. 12개 하이런을 첫 이닝부터 보여준 박주선 선수입니다. 지금 바깥 돌리기 너무 평범한 아,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짧게 칠. 그러게요. 조금 빠른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속도가 조금 빠르고 당점이 빠졌어요. 아, 석점. 야, 천만 원은 다음 기회에. 조금만 더 차분했더라면 그러게요. 아쉽네요. 응웬과 응웬 선수, 첫 번째 샷입니다. 회전. 득점, 바로 갑니다. 앉아서 12점을 지켜보기란도 좀 쉽지 않을 텐데, 시작부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스트로크가 시원하게 잘 들어갔죠. 네. 장타를 맞고 난 이후에는 팔이 내 팔이 아닌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기세에 눌린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원하게 잘 쳤습니다. 네. 좁은 각, 옆돌리기, 예민한 옆돌리기입니다. 부드러운 속도. 오, 아쉽게 놓치는 응우엔쿠, 응우엔 선수입니다. 당점이랑 속도의 이제 조합인데, 쿠션을 빠르게 돌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박주선 빗겨치기로 다시 한 점을 더, 두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적구가 너무나 잘 맞아줬죠.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깥 돌리기 포지션에 나왔습니다. 13대1. 아, 당점이 빠져야 됩니다. 바깥 돌리기. 아, 살짝. 자, 이렇게 되면서 셋 포인트. 네, 지금도 키스가 나주면서 옆돌리기가 너무 편안하게 서졌죠. 그러게요. 잘 치기도 잘 치는데 공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코너 얇은 두께에서 코너 깊숙이 진행시키면서 내 공이 짧아질 수 있게. 네. 다시 빠르게 진행합니다. 옆돌리기. 마무리. 15대 1. 딱두 이닝 걸렸습니다. 박주선 선수. 첫 이닝에는 12개 하이런으로 64강 첫 세트를 아주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웬 선수 살짝 상기된 느낌이 있는데 이 세트 출발을 잘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좋은 흐름으로 문을 열었던 박주선 선수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